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사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로제 소스는 보통 토마토 소스와 우유의 조합인데요. 로제 떡볶이를 만들 때는 토마토 소스 대신 매콤하게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존 떡볶이와는 다르게 로제 떡볶이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갈 거예요. 베이컨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소세지도 잘 익게끔 칼집을 내주세요. 팬에 생크림과 우유를 부어주고 모든 양념 재료들 그리고 베이컨, 소세지, 불려놓은 떡을 넣고 약불에 끓여줄게요. 소스가 80% 정도 졸여지면 우동면과 메추리알을 넣고 면이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계속 불이 약불이어야지 우유가 끓어넘치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요즘 정말 핫한 로제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시면 한번 도전해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한끼 되세요.